민중기계, 호혜, 이탈. 잠시 오디오의 볼륨을 줄이고 전시장 안에서 나는 소리에 집중해보세요. 기계의 굉음이 들리시나요? 공간으로 들어가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친숙한 모습과는 거리가 좀 있는 기계 생명체가 보입니다. 여러 장치들이 복잡하게 위로 얹어진 모양새가 지쳐 보이기도 하면서 우리에게 강한 어투로 무언가를 말하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. 이탈의 작품 민중기계 호혜는 자본주의가 도시의 모든 곳곳을 점령한 뒤 남은 찌꺼기, 즉 정크 스페이스의 파편을 모아 만든 기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. 모든 것이 쉽게 분리되고 대체되는 편리함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, 여기 모여있는 우리가 누구인지 잘 잊곤 합니다. 그리고 점점 더 기계와 인간이 구분되지 않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요. 기계의 굉음이 어떤 사람의 외침처럼 들리지 않으시나요? 작품에 가까이 다가가서 그가 하는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봅시다.